안녕하세요. 이오코바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루피실이라는 페이퍼 양을 이용한 미니 호버백 뜨는 법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페이퍼 양이라고 적혀 있는 실이고요. 자, 요 실을 구할 수 없다면 라피아 실 같은 실을 이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가방을 뜨고 보니까 이제 가방 무게가 부자재, 이런 자석 단추나 고리를 제외하고 이 끈까지 총 72g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았어요. 그래서 두볼에 루피실로 이렇게 만들어 보실 수가 있고, 자, 폭이 한뼘 정도 되는 작은 사이즈의 앙증맞은 가방이지만 바닥 부분에 넓이를 두어서 이렇게 호버백 스타일로 자, 보기보다 많은 물건을 수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자, 여기. 자, 카드 지갑, 그리고, 안경 케이스. 자, 요렇게 코바늘이 이제 잔뜩 들어있는 코바늘 케이스까지 이렇게 넣어보았어요. 여기에 이제 휴대폰까지 같이 넣어서 보관을 하실 수가 있고, 물건을 이렇게 꺼낸 상태에서도 요 바닥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서 가방을 두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많은 물건이 들어가지 않고 휴대폰이나 이제 카드 지갑 같은 작은 물건만 이렇게 넣어서 사용을 하셨을 때도 예쁜 모양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작은 사이즈의 가방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렇게 짧은 끈으로 두볼 내에서 만들기 위해서, 먼저 끈을 이렇게 달아보았고요. 여러분이 이제 크로스백으로 이제 사용하기를 원한다 하시면 요 끈을 만드는데 한 16g 정도의 무게가 이제 더 추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두 볼에서 한 볼을 더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총세볼 정도의 루피실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요 끈까지 다 하더라도 한 90g? 네, 90g 정도예요. 자,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하고 만드는 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조금 전 이야기한 것처럼 루피실이라는 페이퍼 양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 보았고요. 자, 여기에 바늘은 4mm 7호 코바늘을 이용을 해서 떠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 부재료로 자, 없으면 여러분이 이제 상황에 맞게 끈이나 잠금 장치를 만들어 보실 수도 있지만 저는 붕어고리 두 개하고 이 2mm 자석 단추를 하나 같이 이용을 해서 가방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미니 호버백을 만들기 위해서 자, 직사각형 바닥을 먼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원통형으로 무늬를 올려서 가방을 완성을 하도록 할게요. 자, 직사각형 바닥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 먼저 사슬코를 잡아주어야 하는데요. 기초 사슬코로 총 27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듭을 하나 만들어주고 27코의 사슬코를 만들어주세요. 총 27코의 사슬코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자, 사슬코를 두 코를 더해 줄 거예요. 자, 27번째 코에 표시를 하나 일단 해 두시고요. 그리고 나서 사슬 두 코를 해 주세요. 첫 번째 단은 긴뜨기로 이 사슬코에 쭉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기둥이 되는 사슬 두 코를 추가를 했고요. 그럼 총 29코죠? 자, 여기에 긴뜨기로 이 27번째 코 표시해 두었던 이 자리에 자, 긴뜨기를 이렇게 해주세요. 자, 긴뜨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자, 다음 표시는 어느 자리에 하냐면 이 기둥하고 긴뜨기 사이에 여기 보이시죠? 자, 이 사슬 두코 했더니 첫 번째 코이 자리 있죠? 이 사슬코하고 긴뜨기 했던 이 자리, 이 옆에 구멍에 지금 이렇게 하나 표시를 해두도록 할게요. 마커링을 꽂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긴뜨기를 이 나머지 사슬코에 자, 이렇게 사슬 가운데 바늘 들어가서 한 코만 걸어서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한 줄만 걸어서 긴뜨기를 하셔도 되고, 이렇게 쭉 긴뜨기를 여기 끝까지 총 27코를 해주세요. 지금 하나, 둘, 셋 했고요. 나머지 코에도 이렇게 긴뜨기를 끝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마지막 사슬코까지
긴뜨기를 총 27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기둥 2코 올라갔던 것까지 포함해서 총 28코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 자, 이렇게 사슬 2코 먼저 기둥 세워주고 나서 이렇게 편물을 뒤집어 주세요. 자, 사슬 2코로 첫 번째 코를 긴뜨기를 대신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바늘에 실을 감아서 한길 긴뜨기를 할 텐데요. 첫 번째 한길 긴뜨기가 들어가는 위치는 자,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세 번째하고 이 네 번째 사이 있죠? 이 세 번째하고 네 번째 사이에 기둥, 여기 아래 기둥 사이에 바늘을 넣어주세요. 자, 세 번째와 네 번째 아래 기둥, 긴뜨기 기둥 사이로 바늘을 넣어서 한길 긴뜨기를 합니다. 이렇게 한길 긴뜨기를 하셨다면 자, 이 다음 코는 긴뜨기를 해서 교차뜨기를 할 텐데요. 자, 교차뜨기는 이렇게 앞으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뒤로 들어가서 이렇게 사선으로 떠줄 거예요. 자, 여기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 요 아래 기둥 사이에 바늘을 넣어서 자, 이렇게 긴뜨기로 긴뜨기를 할 텐데 자, 바늘을 한 1cm 정도 당겨서 이렇게 실을 끌어오세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자, 긴뜨기 세 코를 한꺼번에 통과. 자, 다시 이렇게 X자 무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요거를 이제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X자 무늬를 만들도록 할 텐데 처음엔 첫 코는 한길 긴뜨기를 해줍니다. 자, 여기 아까 X자 들어갔던 이 세 번째, 네 번째 그 다음에서 한 코, 두 코, 두 코씩 무늬가 두 코에 하나씩 무늬가 만들어질 텐데 요 두 코 건너가서 그 사이 기둥에 자, 긴뜨기. 자, 여기 긴뜨기 돼 있는 요 기둥 사이로 바늘을 넣어서 한길 긴뜨기를 해주세요. 한길 긴뜨기를 이렇게 하셨다면, 그 다음 X자 이렇게 교차뜨기로, 자, 아까 들어갔던 세 번째, 네 번째 사이에 바늘이 들어가서 쭉 실을 끌어옵니다. 이렇게 1cm 정도 실을 끌어오고, 긴뜨기. 자, 첫 코는 한길 긴뜨기, 그 다음 X자를 만드는 코는 긴뜨기로 요 무늬를 두 코에 하나씩 반복을 할 거예요. 자, 다음 코가 들어가는 자리는 여기서 이제 두 코 건너뛴 하나, 둘, 요 자리가 될 거예요. 자, 바늘에 실 감아서 한길 긴뜨기로. 자, 이렇게 한길 긴뜨기로 긴뜨기 사이에 바늘이 들어가서 한길 긴뜨기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X자를 만드는 긴뜨기는 자, 여기 그 전 교차 무늬 코가 들어갔던 이 자리로 두 코 전으로 다시 바늘이 들어가서 자, 긴뜨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1cm 정도 실을 끌어와야 이렇게 사선 무늬가 조금 더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자, 긴뜨기, 한길 긴뜨기는 자, 두 코 건너가서 기둥 사이에 그리고 자, 긴뜨기 하는 자리는 다시 두 코 전 그 전 X자 무늬 들어갔던 그 자리에 이렇게 실을 끌어서 긴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사선 무늬가 지금 이 가운데 28코 중에 양쪽으로 긴뜨기가 하나씩 들어가고 두 코에 하나씩 X자 무늬가 있기 때문에 총 13개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나머지 무늬를 만들어주세요. 첫 코는 한길 긴뜨기, 두 번째 코는 긴뜨기로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세요. 네, 이렇게 두 코에 한 코씩 X자로 사선 무늬를 만들면서 이렇게 쭉 떠주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총 세 코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코와 두 번째 코 사이에는 아까 자, 이 마커링으로 표시를 해두었어요. 이 자리에 마지막 그 X자 무늬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마커링 꽂혀있던 이 자리에 자, 한길 긴뜨기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긴뜨기 X자로 이 두 코 전 코에 들어가서 긴뜨기를 이렇게 쭉 당겨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긴뜨기를 한 코를 더 하셔야 되는데, 자, 마지막 코는 여기 이 자리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긴뜨기. 네,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총 자, 사선 무늬는 13개가 두 코에 하나씩 들어갔고, 양쪽으로 사슬 두 코, 여기는 긴뜨기 해서 총 28코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다음 세 번째 탄 다시 사슬 두 코로 기둥 첫 번째 코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편물을 돌려서 자 이제 무늬 뜨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들어가는 자리만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할게요. 세 번째 탄 한길 긴뜨기로 자 여기 X자 무늬 되어 있는 이 첫 번째 X자 무늬 되어 있는 이게 보이시나요? 자 요 첫 번째 X자 무늬에 왼쪽으로 바늘을 넣어 주세요. 이렇게 여기 자,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 요 밑으로 자, 큰 구멍 있죠? 아예 기둥 사이 자, 여기로 바늘을 넣어서 한길 긴뜨기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자, X자 만드는 자리는 요 X자 기둥 오른쪽 이렇게 쭉 여기도 똑같습니다. 1cm 정도 당긴 다음에 X자 무늬 만들어 주시고요. 자, 여기에도 이렇게 첫 번째 X자 기둥과 사슬 두고 사이에 이렇게 구멍에 표시를 하나 해두도록 할게요. 자, 한길 긴뜨기. 자, 어디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요 사이 사슬 밑이 아니라 여기는 아니에요. 자, 여기 밑에 아예 이렇게 넓게 되어 있는 이 구멍 아래로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한길 긴뜨기 하고 교차뜨기로 하는 사선 무늬 만들 때는 긴뜨기로 이렇게 쭉 당겨서 긴뜨기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X자 무늬를 만들어 줍니다. 아래 X자 무늬 만들어져 있는 이 무늬에 그대로 다시 감아서 뜬다고 생각하면 되세요. 첫 코는 한길 긴뜨기, 두 번째 코는 X자로 긴뜨기, 이렇게 아래 무늬에 그대로 다시 감아서 X자 무늬를 만들어 주세요. 네, 세 번째 탄도 이렇게 쭉 떴고 지금 마지막 X자 무늬 하나 남아 있어요. 마지막 X자 무늬 들어가는 자리는 이 사슬코 옆으로 그리고 나서 자 마지막 긴뜨기는 이 X자의 오른쪽 기둥 아래로 들어가서 이렇게 길게 끌어오시고요. 마지막 긴뜨기 잊지 말고 꼭 이 자리에 다시 한번 해주세요. 자, 이렇게 긴뜨기까지 하고 나서 자, 이 세 번째 단과 똑같이 네 번째 단 그리고 나머지 자, 총 8단을 떠 주시면 됩니다. 여기 아래 긴뜨기 한 것까지 포함해서 총 8단을 뜨도록 할게요. 네 번째 단 사슬 두 코 하고 자, 편물 돌려서 첫 번째 긴뜨기 이 X자 여기 아래 밑에 이 구멍 사이에 바늘 들어가서 한길 긴뜨기 그리고 감아서 X자의 오른쪽 구멍에 바늘 들어가서 긴뜨기로 쭉 끌어오세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반복해서 세 번째 단에서 했던 걸 반복해서 그대로 네 번째 단,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단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긴뜨기까지 이렇게 하고 나면 지금 총 우리 아래 이렇게 긴뜨기 했던 이 단부터 1, 2, 3, 4, 5, 6, 7, 8, 8단을 지금 모두 떠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직사각형 바닥을 만들었다면 여기에 원통형으로 이렇게 무늬가 계속해서 이제 돌아가면서 높이가 만들어지도록 할 거예요. 원통형으로 자 여기를 이제 테두리를 둘러주도록 할 텐데 자 이렇게 여덟 번째 단을 다 떴다면 하나 둘 자 시작은 똑같습니다. 기둥코 이렇게 사슬 두 코를 만들고 나서 자 이렇게 돌려서 이 첫 번째 코 아래 있죠? 여기 기둥 X자 기둥 사이에 이 구멍에 긴뜨기를 하나를 더해주세요. 자
이렇게 자 원으로 이렇게 둘러줄 텐데 이 모서리마다 긴뜨기 두 개씩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이 모서리 긴뜨기 두 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똑같이 이렇게 X자 뜨는 거한 바퀴 둘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이첫 번째 사슬 코요 자리에만 이렇게 긴뜨기 옆에 사슬 코, 두 번째 사슬 코이 자리에 이렇게 첫 번째 코라는 표시를 하나 해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자 한길 긴뜨기, 자 그리고 긴뜨기, X자 무늬 저 끝까지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한길 긴뜨기, 긴뜨기 이렇게 여기까지 똑같이 떠주세요. 마지막 코에도 한길 긴뜨기, 긴뜨기. 자, 그리고 나서 이 옆으로 넘어가기 전에 요첫 번째 기둥코 사이에 긴뜨기 두 개를 해주세요. 하나, 둘. 자, 이 모서리 사이에 긴뜨기 두 개가 추가된다는 사실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옆에 테두리로 넘어갈 거예요. 옆에 테두리에 할 때는 자 무늬가 이제 틀려졌죠? 그냥 요렇게 한 단에 자한 단을 기준으로 요 사이 자 여기를 감아서 X자로 한길 긴뜨기 그리고 긴뜨기 다음 X자도 여기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사이 한길 긴뜨기 긴뜨기 다음도 이 옆에 기둥에 X자로 한길 긴뜨기, 긴뜨기. 자, 아래 감아주는 부분만 약간 틀려지는 거죠. 첫 번째 단과 두 번째 사이에도 X자 무늬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모서리 부분 여기에 자 모서리에 긴뜨기 두개 추가해 줍니다. 하나, 둘. 자 이렇게 두 코가 긴뜨기로 들어간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 부분 자 우리 첫 번째 단 다음에 두 번째 단할때 긴뜨기 기둥에 이렇게 두 코씩 감아서 X자 했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두 코에 하나씩 자, X자 교차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한길 긴뜨기 길게 긴뜨기 다음 또두코 이렇게 건너서 한길 긴뜨기 바닥을 뜨고 나서 여기 지금 첫 번째로 한 바퀴 둘러가는 이 단이 첫 번째 단이 되는 거예요. 다시. 자, 원통형으로 뜨는 첫 번째 단을 지금 뜨고 있습니다. 네, 긴뜨기 코에도 이렇게 지금 X자로 무늬를 만들어서 한 바퀴를 둘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모서리 돌아가는 부분, 이 옆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 모서리 코너에 자, 긴뜨기 두 코를 더해주세요. 하나, 둘. 자, 이렇게 긴뜨기 두 코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지금 여덟 단 뜨여진 이 사이 기둥마다 자, 교차뜨기를 하나씩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여기 기둥 하나에 아래에 감아서 한길 긴뜨기 긴뜨기 다시 또 한길 긴뜨기 긴뜨기 자 여기 첫 번째 코 표시된 데까지 쭉 떠주세요.
자, 이렇게 마지막 교차뜨기까지 하고 나서 이 첫 번째는 지금 사슬 두 코와 긴뜨기 하나, 요 모서리 들어가는 긴뜨기 두 개가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하는 긴뜨기 없이 이 첫 번째 코 표시해 두었던 자리에 빼뜨기로 이 단을 마무리를 지어주세요. 자, 바닥을 뜨고 나서 원통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높이 한 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자, 원통형으로 떠줄 텐데요. 일단 한 단 떠주었고 그 다음 자, 두 번째 단을 뜰 텐데 두 번째 단 뜨는 법은 이 빼뜨기 된 상태에서 자, 이 X자 무늬하고 긴뜨기 여기 되어 있는 이 사슬코, 자, 요 사이, 자, 빼뜨기 되어 있는 그 아래로 바로 바늘을 넣어서, 자, 짧은 뜨기를 하나를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 기둥코 세우는 거 없이 그냥 바로 짧은 뜨기를 한 코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 둘, 사슬 두 코 추가.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바로 X자 무늬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이 옆으로. 그리고 나서 감아서, 자, 여기 마지막 긴뜨기 되어 있는 그 오른쪽 교차뜨기 되어 있는 오른쪽 기둥의 아랫단, 자, 여기에 이 X자 무늬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첫 번째 무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빙글빙글 한 단을 돌아갈 텐데 두 번째 단의 첫 번째 코, 이렇게 X자로 올라갔던 요 사슬코, 이 첫 번 긴뜨기 되어 있는 그 옆에 코에 이렇게 표시를 하나 해두세요. 자, 여기 돌아와서 다시 빼뜨기가 될 자리고요. 그리고 나서 모서리에 들어가 있는 이 긴뜨기 두 코를 감아서 자, 교차뜨기 무늬를 하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한길긴뜨기. 그리고 나서 여기 바늘 들어가서 이렇게 X자 무늬 만들어 주세요. 자, 모서리마다 긴뜨기 두 개가 되어 있을 텐데 그 긴뜨기를 감아서 이렇게 X자 무늬 하나를 자,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한길긴뜨기, 긴뜨기. 자, 여기 시작코부터 이렇게 지금 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모서리에 긴뜨기가 두 코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교차뜨기로 자, 긴뜨기 왼쪽 기둥 옆으로 한길긴뜨기, 그리고 긴뜨기 첫 번째 코 오른쪽 기둥 사이로 감아서 자, X자 무늬를 하나를 추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 똑같이 이렇게 한 바퀴 둘러서 여기까지 X자 무늬 만들어서 떠주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단은 코너에 들어가 있는 긴뜨기 두 코를 감아서 X자 무늬를 각각 만들어 주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아래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자 X자 무늬로 한 바퀴를 둘러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첫 번째 코 표시해 두었던 이 자리에 빼뜨기로 자 이 단을 두 번째 단을 마무리 지어 주세요. 자, 우리가 바닥 부분에서는 편물을 돌려가면서 떴기 때문에 이게 X자로 이렇게 교차로 지금 지그재그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원통형으로 올라가는 부분부터는 판물의 방향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자, 이 사선 무늬가 계속해서 이 방향으로 나 있을 겁니다. 자, X자가 아니라 이렇게 오른쪽 아래에서 왼쪽 위로 올라가는 이 사선 무늬가 될 있을 거예요. 원통형으로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편물을 바꾸지 않고 한 방향으로 이렇게 약간 볼록한 모양이 되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세 번째 단 올라갈 때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빼뜨기 된 상태에서 이 아래에 바늘을 넣어서 자, 짧은 뜨기를 기둥코 없이 그대로 한 코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 둘. 자, 여기 두 번째 사슬코에 돌아와서 빼뜨기 할 자리 표시를 하나 해 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X자는 이 옆으로. 자, 그래서 무늬가 지금 처음 시작되는 자리가 여기 코너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옆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시작하는 자리가 거의 표시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떠줄 겁니다. 지금 거의 보이지 않고 있죠? 자, 찾으려고 해도 찾기가 힘들 정도예요. 자,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자리 표시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한 바퀴씩 쭉 둘러주세요. 자, 이제 세 번째 단에서는 아래에 긴뜨기 되어 있는 코도 없고 다 X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X자 무늬를 한길 긴뜨기, 긴뜨기 X자 무늬를 그냥 쭉 둘러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둘러서 여기까지 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마지막 X자 무늬 만들고 나서 첫 번째 코에 표시해둔 이 자리에 빼뜨기로 세 번째 단 마무리 지어주세요. 자, 세 번째 단, 모두 X자 무늬로 떠주었기 때문에 어려운 거 없이 아랫단과 똑같이 떠주었습니다. 이제 점점 이렇게 무늬가 늘어나는 거 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높이가 이렇게 그대로 위로 이제 높이가 쌓일 거예요. 자, 시작하는 방법 다시 한번 같이 해보고, 자, 쭉 떠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바로 기둥코 세우는 거 없이 아래에 감아서, 빼뜨기 돼 있는 이 상태에서 아래로 바늘 넣어서 실 가져오고, 짧은 뜨기. 그리고 나서 하나, 둘. 이렇게 사슬 두고 한 다음에 두 번째 코에, 이 사슬 마지막 코에 이렇게 돌아와서 빼뜨기 할 자리 표시해 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요 오른쪽 기둥 사이로 X자를 바로 만들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네 번째 단 시작이 될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4단을 떠주세요. 자, 이렇게 지금 총 14단을 떠주었습니다. 14단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 아래 이렇게 긴뜨기 시작돼 있던 이 직사각형의 첫 번째 단 있죠. 여기에서부터 그 위로. 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자, 총 14단을 떠주었어요. 자, 14단 첫 번째 코에 빼뜨기로 마무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아래에 실 가져와서 짧은 뜨기.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슬을 한 코만 해주세요. 사슬 두 코가 아니라 사슬을 한 코만 해주시고, 요 사슬 한 코에 표시.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 단, 한 단을 더뜰 텐데, 다 짧은 뜨기로 교차뜨기를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긴뜨기가 아니라 짧은 뜨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게 오른쪽 기둥에 짧은 뜨기. 그리고 다시 X자로 교차로 짧은 뜨기. 짧은 뜨기. 그리고 오른쪽 기둥 아래로 가서 짧은 뜨기. 짧은 뜨기로 이렇게 교차뜨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래에서 했던 무늬보다 조금 더 짧고 도톰하게 마무리 짓는 느낌이 들 겁니다. 짧은 뜨기, 짧은 뜨기. 짧은 뜨기로 이렇게 코를 오므려서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이렇게 한 단을 이렇게 쭉 둘러서 여기까지 떠주세요. 자, 이렇게 15번째 단을 짧은 뜨기로 X자 무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코에 빼뜨기로 마무리 지어 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사슬 한코더 하고 한 돗바늘로 마무리할 수 있을 정도로 한 10cm에서 15cm 난도 실을 잘라줄게요. 자, 그리고 아래에서 이제 한길 긴뜨기와 긴뜨기로 했던 무늬를 짧은 뜨기로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에 윗부분이 조금 더 많이 오므라들 수 있어요. 약간 오므라드는 거는 마무리한 느낌도 들고 괜찮은데 너무 많이 오므라들어 있으면 이렇게 당겨서 약간 늘려주시면 됩니다. 꼬리실은 이렇게 무늬 따라서 감춰주세요.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할 거는, 자, 여기 가운데 오므려줄 잠금장치를 만들어서 붙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자, 우리 아래에서 이렇게 기둥에, 여기 양쪽 옆에 가운데 코를 하나씩 똑같이 이렇게 잡을 텐데요.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가운데 코를 만들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이제 더 정확하게 가운데 코를 찾는 방법은, 우리 아래 이렇게 코너에서 긴뜨기 이렇게 두 코씩 했던 코를 한번 찾아보실래요? 여기 보면 여기 이제 긴뜨기 두 코가 되어 있는 이 자리가 있죠? 일단 표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서도 여기 이제 긴뜨기 됐었으면 이쪽에도 긴뜨기 했던 코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모서리마다 긴뜨기 했던 코가 있습니다. 그 코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도 바닥에서 긴뜨기 했던 코를 찾으면 이렇게 코너 돌아가는 부분 여기 있죠? 그리고 또 여기도 그러면 이렇게 오다가 이쪽에 긴뜨기 되어 있는 요두코 자리가 보일 겁니다. 이렇게 네 개의 자 코너에 긴뜨기 했던 자리가 있으면 여기 이제 가운데 코를 찾도록 할게요. 이 긴뜨기 한이 사이에 X자 무늬가 총 7개가 들어가 있어요. 1, 2, 3, 4, 5, 6, 7. 8단을 떴기 때문에 그 사이에 7개의 교차뜨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기에서 3개 오고 이쪽에서도 오른쪽에서도 3개. 이 가운데 줄 있죠? 이 가운데 줄 부분을 이렇게 하나를 찾으세요. 자, 가운데에 여기가 이제 센터가 되는 겁니다. 자, 센터가 된 자리에 표시를 하나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필요 없어요. 자, 가운데 코를 찾기 위해서 아래에 표시를 했던 거고, 자, 반대쪽도 똑같이, 자,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가운데 1, 2, 3, 4, 5, 6, 7, 7개 들어가 있죠? 7개 중에 가운데 코, 여기 센터에 이렇게 올라가서 요 자리, 여기에 표시를 하나 하세요. 이렇게 나중에 이제 가방끈을 끼우는 자리나 이 잠금장치를 이렇게 가운데 똑바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양쪽 옆에 가운데 자리 찾아서 표시를 해두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도 이 가운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잠금장치를 아까 이제 빼뜨기가 됐던 이 자리에 잠금장치를 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총 2, 4, 6에 8에 10 2, 4, 6에 8에 10, 11. 자, 21이에요. 그럼 양쪽에서 10개씩 이렇게 오고 가운데 코를 잡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1, 2, 3, 4, 5. 5개, 10코. 1, 2, 3, 4, 5. 자, 여기가 이제 가운데 코가 되겠죠. 이렇게. 자, 여기 가운데 코에 표시를 하나 해둘게요.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2, 4, 6에 8에 10, 10개 건너와서 가운데 이렇게 표시 하나 해두세요. 그럼 옆으로도 2, 4, 6에 8에 10. 자, 똑같이 지금 4등분이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이 가방에 자, 자석 단추를 달아줄 이런 덮개 부분을, 작은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슬을 10개를 만들어 주세요. 자, 매듭 하나 만들고, 그리고 나서 사슬 10개 기초 코를 만들도록 할게요. 1, 2, 4, 5, 6, 7, 8, 9, 10. 이렇게 10개를 만들고 나서, 그리고 나서 기둥코 하고 짧은뜨기 10개를 합니다. 하나. 둘, 네, 이렇게
짧은뜨기 10개를 하고 나서 이 10번째 짧은뜨기 마지막 코에 이렇게 표시를 하나 해두세요. 이렇게 타원형으로 돌아가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여기 표시해두는 자리에서 코를 늘려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 코가 들어간 여기 10번째 자리에 다시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2개를 추가해주세요. 하나. 자, 그리고 요 꼬리실은 감아서 같이 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코에 총 3코가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여기에 표시를 해두도록 할게요. 이렇게 총 3코는 여기 다시 돌아올 때 여기를 2코씩 뜰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코는 이렇게 아래 짧은뜨기 되어 있는 여기 밑에 기둥 이렇게 2개 세로선이 보이죠? 그 세로선 밑으로 바늘 넣어서 자, 그대로 짧은뜨기 9코를 또 떠주세요. 한 코에 하나씩. 자, 마지막 코까지 총 9코를 이렇게 아래에도 떠주었습니다. 이 끝에만 3코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사슬 한 코, 기둥코 세운 다음에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감아서 뜬이 꼬리실은 이제 더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자르도록 할게요. 자, 기둥코 세우고 첫 번째 코 이렇게 사슬 두줄 아래로 들어가서 자,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총 9코 떠주세요. 자, 9코 떴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마커링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총 3코는 2코씩 떠주세요. 자, 하나, 둘. 자, 한 코에 2코를 떴어요. 여기 2코 뜬것 중에 첫 번째 코에 이렇게 표시를 다시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 가운데 여기에도 하나, 둘. 이렇게 2코가 뜨여졌습니다. 여기도 2코 중에 첫 번째 코에 이렇게 다시 마커링을 꽂아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마지막 코, 이세 번째 코에도 2코를 하나, 그리고 다시 같은 자리에 둘, 2코를 떠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이렇게 표시하도록 할게요. 자, 이 표시되어 있는 자리에서만 또 2코씩 다음 단에서 늘려줄 거예요. 나머지 총 9코의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기둥코, 사슬코 하나 하고 나서 돌려서 또 이렇게 사슬 두줄 밑으로 들어가서 한 코에 하나씩 9코 짧은뜨기 해주세요. 세 번째 단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마커링이 표시되어 있는 이 자리에서만 짧은뜨기를 두 코씩 하도록 할게요. 그 앞에 있는 이첫 번째 코는 자, 그냥 짧은뜨기. 그래서 총 여기 9코, 여기 한 코에서 10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했습니다. 그리고 마커링이 꽂혀있는 이두 번째 코에서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를 두 코를 해주세요. 이렇게 두 코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옆에 코에는 자, 짧은뜨기 한 코, 하나. 그리고 나서 옆에 마커링 표시되어 있던 이 자리에는 짧은뜨기 두 코, 하나. 둘. 자, 그리고 나서 이 옆에 한 코. 자, 이 옆에 하나, 둘. 자, 이렇게 두 코씩 총세 번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9코 짧은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를 하고 나서 자 이렇게 사슬 한 코를 더한 다음에 돗바늘로 마무리할 실을 남겨둘 텐데요. 자 이때 꼬리실을 너무 짧게 자르지 말고 얘를 이제 가방에 꿰매줄 실을 남겨두어야 돼요. 그래서 한 30cm 정도 실을 남기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뼘 이상 되게 실을 남긴 다음에 자 실을 약간 여유를 두고 잘라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 이제 자석 단추 보시면 이렇게 자석 단추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여기에 꿰매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사슬이 보이는 쪽을 바깥쪽으로 하고 이 안쪽 동그랗게 말려 있는 이 부분을 안쪽으로 해서 이 안쪽에 이 단추를 이 동그란 부분 끝에 꿰매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석 단추를 꿰맬 때는 낚싯줄이나 아니면 이렇게 반지꼬리에 있는 얇은 실 바늘을 이용을 해서 단추를 꿰매 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개의 구멍이 있잖아요. 이 구멍이 있는 자리를 이 끝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꿰매 주세요. 실에 매듭을 만들어 두었는데요. 자, 매듭 부분 이렇게 통과해서 자, 이렇게 여기에 이제 감침질을 할 텐데 한 번만 하는 거는 너무 약하니까 네 번, 다섯 번 정도 이렇게 튼튼하게 자, 달릴 수 있도록 감침질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바로 끊지 말고 이렇게 얇은 실이니까 얇은 바늘이니까 이렇게 요 사슬 뜨여져 있는 이 편물 사이로 바늘을 넣어서 저 옆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여기서 한 번만 이렇게 매듭 짓고 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꿰매 주세요. 여기도 한네 번, 다섯 번 감침질로 이렇게 꿰매 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처음 꿰맸던 자리까지 이렇게 네 귀퉁이를 꿰매고 돌아와서 이 남겨뒀던 꼬리실하고 여기를 묶어주세요. 그리고 묶고 나서 이 아까 실 이동할 때처럼 그 사이로 감춰주면 됩니다. 꼬리실들을 이렇게 매듭을 짓고 자, 이 바늘에 실 끼워져 있는 이 상태로 그대로 실을 감춰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 나머지 실도 바늘에 끼워서 감춰주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단추를 달아주었고요. 여기 이제 가운데 표시해뒀던 이 자리에 이 자리 아래로 이런 식으로 똑같이 반대쪽 자석 단추를 달아서 꿰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자석 단추가 히끗히끗 구멍이 뚫려 있어서 보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화면상으로는 크게 표시가 나지가 않지만 요게 이제 약간 거슬릴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약간의 무늬를 더한다면 요런 동그란 원형 단추를 만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얇은 실로 꿰매서 달아주셔도 되고 아니면 본드로 붙여주셔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 이 모양을 만들어서 동그라미 단추를 붙여두면 가방이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까지 떠서 이렇게 붙여주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셔도 되고 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원형 단추를 만드는 법은 자, 짧은뜨기 두 단으로 원형뜨기를 해줄 텐데요. 일단 매듭을 하나 만들고 사슬 넣고 해주세요. 셋, 넷. 자,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사슬뜨기 한 자리로 들어가서 빼뜨기. 자, 이렇게 빼뜨기로 자, 사슬로 된 고리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짧은뜨기 이제 할 거니까 사슬 기둥 하나 세워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아래 실을 감아 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짧은뜨기 총 8코를 이 고리에 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코 돌아와서 빼뜨기 할 자리에 하나 표시해 두시고요. 이렇게 한번더 감아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총 8코를 자, 짧은뜨기로 이렇게 원형뜨기를 해주시고요. 이 뒤에 감아놓은 실은 자, 종이실은 금방 끊길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조금 살살 달래서 당겨주세요. 가운데 원은 구멍을 오므려주고 첫 번째 코에 빼뜨기로 자, 단을 마무리 짓습니다. 빼뜨기.
그리고 나서 자, 두 번째 단 짧은뜨기로 한 단을 더 크게 둘러주도록 할게요. 일단 기둥코 하나 세우고 이 빼뜨기 한 자리에 다시 한번 짧은뜨기를 자, 코가 늘어나야 되니까 한 코에 두 개씩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에서는 짧은뜨기를 아래 8코 한 자리에 한 코에 짧은뜨기 두 개씩. 그래서 이렇게 총 16코로 늘어날 수 있도록 다음 코로 들어가서 또 둘, 이렇게 총 16코가 되도록 자, 원형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두 번째 단 짧은뜨기 16코를 하셨다면 이첫 번째 코 표시해둔 자리에 빼뜨기 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슬 한코더 해서 매듭 짓고 이렇게 돗바늘 끼워서 정리할 수 있을 정도만 남기고 실을 잘라주세요. 이렇게 빼뜨기에서 정리한 이 실을 이렇게 뒤로 그냥 바늘로 감춰주세요. 게임에서 자, 감춰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단추를 그 타원형 고리 앞에 그냥 공예용 본드로 이렇게 붙일 거예요. 자, 그거를 본드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글루건으로 접착을 하셔도 되고 자, 낚싯줄이나 이렇게 아까 자석 단추 꿰맬 때처럼 얇은 실로 그 고리에 꿰매 주셔도 괜찮아요. 자, 어느 정도 감췄으면 이렇게 뒤로 자, 이 꼬리실을 잘라주세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원형 단추를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서 장식을 해주세요. 자, 고리를 다 만들었다면 이제 끈을 만들어 볼 텐데요. 이렇게 지금 30cm 정도의 손가방으로 들수 있는 이런 가방을 만들어 보신다면 총 5g 정도의 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크로스백으로 이렇게 조금 더 길게 가방을 만들겠다 하시면 처음에 안내해 드렸던 실두 볼보다도 약간의 실이 더 필요할 수 있어요. 요 끈의 무게가 한 16g 정도, 고리 빼고 16g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준비하셔야 이렇게 크로스백으로의 끈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자, 30cm나 60cm에 이렇게 숄더백으로 들겠다 하시면은 두벌 내에서 끈을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자, 요 30cm가 실 5g 정도가 들었으니까 자, 5g 정도의 실을 준비를 하셔서 자, 이렇게 두 겹으로 실을 잡아주세요. 처음과 끝을 찾아서 두 겹으로 실을 잡은 다음에 자, 새우뜨기 할 때는 나중에 고리에 이렇게 꿰맬 부분이나 이렇게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한두뼘 정도, 40cm 정도의 실을 남기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바늘은 실은 두 겹이지만 4mm 코바늘, 똑같은 바늘을 이용을 할 거고요. 자, 매듭을 하나 만든 다음에, 자, 새우뜨기 하는 거, 이 동영상에서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사슬 하나, 둘. 자,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코에, 이렇게 짧은뜨기.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짧은뜨기, 아니, 사슬 떴던 요 아래 부분 있죠? 요 아래 부분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다시 해주세요. 바늘에 실 걸어서 가져오고, 짧은뜨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래에 보면 두 줄에 이렇게 가로줄이 보일 거예요. 이 가로줄 두줄 밑으로 바늘 통과해서 이렇게 짧은뜨기.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아래에 보이는 두줄 밑으로 바늘이 들어가서 이렇게 두 겹씩 돼 있으니까 총네줄 아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바늘이 들어가서 짧은뜨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 둘. 자, 이렇게 계속해서 뒤집어집니다. 이렇게 아래 또두줄 밑으로 바늘 들어가서 짧은뜨기.
짧은뜨기를 하면서 요 끈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또 도줄 밑으로 짧은뜨기 계속해서 반복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가 될 때까지 반복을 하시면 돼요. 그냥 손가방으로 쓰겠다 하면 30cm 정도 길이를 하시면 되고, 숄더백으로 하실 분들은 60cm 이상을 하셔야 어깨에 걸을 때 불편함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크로스백으로 하실 때는 한 120cm 정도 길이가 되도록 이렇게 끈을 만들어 주세요. 자,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끈을 만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가 될 때까지. 네, 이렇게 한 30cm 정도 이제 제가 원하는 길이가 되었어요. 그러면 자, 요 마지막 코는 똑같이 들어가서 짧은뜨기가 아니라 이제 빼뜨기로 마지막 코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자, 한꺼번에 당겨주세요. 그리고 나서 사슬 코 만들고 나서 이렇게 실을 당겨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40cm 정도 남기고 실을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완성된 끈은 자, 가방에 바로 꿰맬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고리를 달아서 끼우면 더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는데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고리 부분에 끼우는 거는 이렇게 돗바늘, 자, 이 꼬리실을 감아서 이렇게 돗바늘 끼운 다음에 통과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한 1cm 이렇게 접습니다. 이렇게 1cm 정도를 접어서 이렇게 반대쪽으로 통과. 그리고 나서 이 옆에 튀어나와 있는 요 코처럼 보이는 이 부분들 있죠? 요 사슬 줄 밑으로 이렇게 감아서 두번 정도 감아주세요. 하나, 둘, 두번 정도 감고 나서 또 반대쪽도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 한줄한줄 밑으로 들어가서 자, 양쪽을 오므려 줍니다. 한 번, 두 번, 두번 정도 이렇게 감아서 꿰매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 여기 이런 밑으로 이제 바늘을 넣어서 실을 자, 나머지 실을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꿰매면서 이 실을 감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안쪽으로 고리 안쪽으로 실을 넣어서 이렇게 꿰매면서 실을 감춰주세요. 그러면 실이, 꼬리실이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이끈 사이가 더 튼튼하게 메꿔집니다. 이렇게 몇번 감았다면 반대로 이렇게 내려오셔도 돼요. 계속 올라가지 말고 내려오면서 실을 다시 감춰줘도 됩니다. 이렇게 자 실이 자 감춘 자리 없이 깨끗하게 지금 정리가 되었죠? 자 매듭실 잘라주고 자 꼬리실 잘라주고 이렇게 양쪽으로 자 끈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완성된 끈은 네 지금 요 마그네틱 단추까지 모두 꿰매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 여기 저는 이제 실로 꿰매도 되지만 귀찮아서 본드로 붙여주었습니다. 글루건이나 본드로 이렇게 붙여주셔도 되고요. 자, 여기 이제 꼬리실 남겨놨던 부분을 돗바늘에 끼워주세요. 자, 돗바늘에 끼워서 자, 여기 이제 반대쪽 부분에 이렇게 꿰매줄 겁니다. 여기 이제 가운데 표시해두었던 이 자리 있죠? 여기를 중심으로 놓고 이 양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자, 바느질, 그냥 일반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여기 이제 바깥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지금 짧은뜨기 했던 마지막 단 있죠. 거기로 이렇게 통과를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금질로 그냥 꿰매줄 겁니다. 자, 다음 여기. 그리고 이렇게 이쪽으로 통과해서 해주세요. 근데 이제 이게 한 번만 하면 약하잖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이렇게 좀 튼튼해지도록 꿰매 주시면 돼요. 일반 바느질 하듯이. 자, 끝부분은
한두번 정도 이렇게 갑짐질로 꿰매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은 박음질로 이렇게 왔다 갔다 꿰매 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끝부분 감침질로 이렇게 한 두 번 정도 감아서 떠 볼까요? 이렇게 감침질하고 이렇게 통과해서 감침질한 사이로 통과해서 매듭 만들고 이렇게 실 사이로 나머지 꼬리실 감춰주면 되겠죠? 이 정도 감췄으면 자 이제 실은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석 단추를 이제 모두 꿰매 주었다면 자 이제 여기 양쪽 부분을 접어서 호박백 모양으로 만들어 줄 텐데요. 자 이 가운데 이제 표시해둔 이 자리를 중심으로 자 통 양 옆에 두 코씩 더 잡아서 다섯 개를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 줄 겁니다. 자, 총 다섯 코예요. 이렇게 다섯 코를 여기서 여기까지 다섯 코를 기둥 다섯 개를 안으로 접어서 이렇게 고리로 묶어주세요. 안쪽에서. 자, 총 자 여기 가운데 기둥에서 하나 둘 그리고 여기도 하나 둘 다섯 개가 이렇게 안쪽으로 접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이 옆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도 자 똑같이 해볼까요? 그럼 자 여기 기둥을 가운데로 해서 이렇게 양쪽 다섯 코를 안으로 접어주는 겁니다. 다섯 코를 안으로 접어서 자, 이렇게 고리로 넣어주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요 마커링 은 빼야겠죠? 마커링 빼고 자 모양을 볼까요? 이런 모양이 되었네요. 자, 어떠세요? 자, 다림질 굳이 하지 않아도 모양이 이렇게 크게 흐트러지지 않아서 네,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건을 한번 담아 볼까요? 자, 아까 이렇게 코바늘 지갑 그리고 안경 케이스, 카드 지갑 이렇게 넣어도 여유가 있죠? 네, 물건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되게 앙증맞은 가방인데 네. 생각보다 물건이 여유있게 들어가서 참 실용성 있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짧은 끈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자 원하신다면 이렇게 크로스백으로 끈을 길게 만들어서 똑같이 꽂는 자리는 똑같이 다섯 기둥 다섯 개를 안으로 접어서 양쪽에서 이렇게 해서 모양을 잡아주시면 자 이런 모양이 되니까 자 끈 길이는 여러분이 이제 원하는 대로 하시고요. 예쁘게 가방 만들어서 사용해 보세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